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3월 8일 경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목화 토금수 오행 상생표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경금입니다. 미리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그려놓고 제가 별표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관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오늘 주인공이 경금이기 때문에 기토는 정인이 되고 같은 경금은 비견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경자년이기 때문에 이 경금의 입장에서 수는 바로 식상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부분이고 이 자수는 그러니까 상관이 됩니다. 그럼 묘는 묘목이거든요. 재성이라는 뜻이죠. 경제라고 적습니다. 그럼 술토는 역시 인성인데 편인이 됩니다. 환경지를 또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경자년이기 때문에 해자축의 자입니다. 경금은 가을에 가장 왕해지는 글자거든요. 그러면 겨울에는 조금 시들어요. 그래서 경자년은 바로 사지가 됩니다. 사라고 제가 표시를 할 거고요. 그럼 기묘년은 인묘진의 묘입니다. 겨울에 에너지가 시들었다면 반대편 계절인 봄, 즉 가을의 반대편이 되겠죠. 이때는 에너지가 끊어지고 새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묘지는 바로 태지가 됩니다. 그럼 가을에 가장 왕성하다고 아까 힌트를 드렸으니까 경금이 술토에 놓이게 된다면 신유술의 마지막 글자죠. 바로 쇠지가 됩니다. 벌록, 제왕, 쇠. 이 흐름으로 벌록 다음에 제왕 다음에 쇠지. 이때가 신, 유, 술 단계가 되거든요. 네, 그럼 다시 종합을 해보면 경자년부터 기묘월에 또 경술일이라서 사지, 태지, 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현재의 포지션을 살펴봐야 되겠죠. 경자년 초입기입니다. 초기니까 임수의 영향권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기묘월이잖아요. 기묘월이라서 이 묘는 또 10일과 20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10일 동안은 갑목의 영향권에 들어있습니다. 예, 3월 5일 경칩 기운이 들어왔을 때부터 갑목이 10일 동안 영향을 받겠죠. 저희는 갑목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갑목의 영향권이 끝나야 비로소 을목의 20일 동안의 기간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수와 갑목의 영향을 차례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경술일이었잖아요. 경술일인데 경금에게 오늘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은 괜찮은 흐름이겠지만 이 경자년과 기묘월의 에너지도 무시를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묘월의 술일이 서로 글자에서 만났기 때문에 묘술은 불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불은 바로 관성이죠. 여기 이 상승표를 보시면 경금을 유일하게 제압을 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럼 경금은 편한 날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순수한 운석이라면 재련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이제 막 차가운 냉기에서 벗어났는데 예, 이글이글 끌어오르는 불의 에너지 때문에 경금이 자극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루의 기운을 선과 악의 싸움에서 보자면 오늘은 악이 이깁니다. 즉 선을 나라고 보고 악을 상대방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하루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갑부터 개수일간 때까지 10가지 천간 글자들마다 입장은 다 다르겠지만 오늘의 테마는 바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글이글 끌어오르는 불의 에너지 환경에서 경금이 살아남으려면 너무 바짝 붙어 있게 되면 그슬릴 수가 있고 또 금이 녹을 수도 있어요. 이 불길이 너무 거셀 경우. 아직은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불길이 거세지는 않습니다. 차가운 드라이 아이스에서 이제 막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순수해요. 그래서 거리를 두셔야 덜 다칩니다. 덜 다치기 위해서 저희는 서로 각자
의심을 할 겁니다. 이 표현들이 모두 지금 만세력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술의 술이라는 글자는 멍멍이 글자잖아요. 이 멍멍이 글자는 앞으로 나서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묘는 또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은 앞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에서는 앞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숨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중적인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시고 한 번쯤은 뉴스도 의심을 하시고요. 세상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금은 순수하지만 이 술토에 오물에 묻었을 때 다칠 수도 있어요. 세상은 투명하지 않다는 뜻은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외부로부터 나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덤벼들었다가 희생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술토 다음에 오는 계절은 바로 해자축 겨울의 글씨입니다. 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지만 그 결실을 맺는 것은 경금이 얼마만큼 단련이 되어 있느냐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를 봤을 때는 상대방 즉 악이 이기는 날 그리고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하고 의심을 해야 하고 의심을 해야 하고 이 의심이라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 나를 지킨다는 것은 가족을 지키는 것 너무 세상을 믿지 말 것 이것이 바로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베이스를 기초로 두고 간목일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간목일간분들은 오늘 편관이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간목일간분들께서 오늘 하루는 본인의 아주 독보적인 입지를 외부에 자랑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과거에 어떤 사람들과 이별을 했다는 것을 자축하는 기념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다른 세상과 단절이 된다는 것은 지긋지긋한 것들과 졸업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독보적인 위치, 독보적인 자신의 실적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리거나 세상에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했던 것들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에서의 칭찬. 주변에서의 또 동료 이런 것들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이 일요일이라는 거 그리고 쉬는 휴일이죠. 누군가에게는 일하는 날도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쉬는 날일 거예요. 새 출발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불안정했던 것들이 확실해지는 하루고 그래서 간목분들은 나쁜 것들을 떠나보내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좋은 입지, 현재의 긍정적인 출발을 재확인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술토 날이기 때문에 임묘지가 좀 많을 거예요. 을목도 임묘지가 되고 병화도 임묘지가 되고 또 무토도 임묘지가 되거든요. 네, 을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뭔가 좀 깜빡깜빡 건망증처럼 잘 까먹으시거나 아니면 물건을 잘 분실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머뭇머뭇 거릴 수도 있고요. 어떤 문장을 이제 질문을 들었을 때 동문서답을 할 수도 있고 또 기억력이 흐려져서 난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동이 제한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적인 하루를 보내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시외를 나가기로 하셨는데 모처럼 주말이고 하니까 그 이동이 취소가 될 수 있고 차편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가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못 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적인 하루를 보낼 수가 있고 또 돈을 원래 쓰기로 했었는데 현금도 미리 인출을 해뒀었는데 검소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돈도 쓰지도 않고 그런 아주 조용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정재가 들어온 하루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금전운이 오늘 좀 커지거든요.
또 애정운도 상승하게 됩니다. 애정운이 상승한다는 뜻은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오랜만에 또 외로워서, 혼자 있으니 쓸쓸해서 옛날 사람들에게, 나의 옛사람들에게 전화번호부를 보다가 연락을 취할 수도 있는, 내가 직접 연락을 할 수 있게 되는 하루입니다. 메신저로 잘 지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저희 만나서 밥 먹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나서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고요. 그만큼 오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혼자 있기 싫고, 혼자 밥 먹기 싫은 그런 하루가 됩니다. 주변에 정화일관 분들 계신 사람들은요, 내 친구가 정화일관이거나 아니면 직장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정화일관이라면 한 번쯤 말을 좀 걸어주시고 살펴봐 주세요. 이제 무토일관입니다. 무토일관 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내 자식, 내 아이가 굉장히 게으르고 생각 없이 행동할 수 있어서 실망스러울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오늘은 이것저것 뭔가 필요 없이 사재기를 할 수가 있고요. 생각 없이 충동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건데 예뻐 보이거나 뭔가 원 플러스 원으로 지금 구매가 될 수 있어서 이걸 이제 이건 뭔가 가성비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막상 구매를 하셨는데 당장 안 써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 1년 뒤에 사도 되는 물건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충동 구매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상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활동성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하루가 됩니다. 모처럼 운동을 나가시게 되거나 밀린 작품 활동을 하시게 되거나 또 밀린 취미생활을 하신다거나 혹은 가까운 근거리로 차를 끌고 오랜만에 바람을 쐬러 여행을 나서길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바닷가 가서 이제 뭐 마트에서 간단한 거 사서 거기서 드시거나 도시락으로 또 사진을 좀 찍고 오신다거나, 이게 답답하시니까요, 요즘 최근에 동향들이. 그래서 오랜만에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경금을 볼까요? 경금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와서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쇠지라고 하는 환경지에 놓이게 됩니다.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오늘 모처럼에 도움을 받게 되는 하루입니다. 또 굉장히 먼 거리에서 나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쿠폰을 보내준다거나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도움이 들어올 수 있는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들어오는 분들은 다 귀인이니까 적극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친구나 가까운 지인의 일 때문에 구설수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신금분들은. 그리고 또 부딪히는 일들, 경찰서에 드나들어야 한다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이런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테마 거리 두기 꼭 잊지 마시고요. 괜한 일에 말리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필요 없는 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임수분들은 하루 종일 바쁘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바쁜 날인데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바쁘겠지만 아무것도 결과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루입니다. 실속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에너지 낭비가 계속 심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역시 너무 애쓰지 마시고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시고 이루어진 게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그냥 내려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막 이것저것 혼자서 다 해내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운에 맡기시고 웬만하면 쉬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글자죠. 개수일관 분들께서는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입니다. 보험증서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이런 것들도 다 범죄 들어가는데 전부 미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혹은 가족 이 부모님들 잘 아는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전문가 이런 가까운 분들과 미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영역에 대한 의논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중에 만나서 좀 조언을 듣고 싶다. 언제쯤 가면 되겠느냐라고 이런 미팅 약속을 잡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요일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일을 하지 않고 모처럼의 주말을 즐기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도 시간 괜한데 보내지 마시고요. 쉴 때도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드시고 잘 쉬시고 그래야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네,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늘 사랑받아서 참 기쁩니다. 주중에도 제가 밀린 영상들 조금씩 올릴게요.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